전기 안전 관리 규정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내 업무가 어떠하다는 업무라는 게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바로 가면 작성하는 게 아니지. 자기가 그냥 작성해 두시라는 거지. 내 업무니까. 내 업무를 모든 업무의 재반사항이 안전관리 규정 안에 들어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안전관리 규정은 작성하는 걸로 하고. 자, 내가 입사를 했어. 입사를 하면 내가 뭘 일할 건지 안 할 건지 전기안전관리자가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면 안 되잖아. 그러면 설비 확인을 한단 말입니다. 전기설비, 주요 전기설비가 뭐가 있겠습니까? 수전설비 있잖아요. 발전설비. 그 다음에 태양광 설비. 이게 검사 대상이야. 이게 검사 대상. 이 세 개가 합쳐지면은 내 전기, 내가 선임 용량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개가 합쳐지면 선임 용량. 이 선임 용량이 몇 킬로냐. 변압기 설비만 하는 게 아니고 변압기, 발전, 태양광이 합쳐지면은 내 선임 용량이 되는 겁니다. 선임 용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5,000km가 넘어버렸다. 그러면 보조가 하나 붙어야 되고 또 10,000km가 넘었다 하면 또 보조가 하나 더 붙고 그때 기능사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5,000km 이상 가서 근무하려고 하면 직원도 많잖아요. 그러면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력도 있어야. 실력이라는 것은 어떤 기술적 실력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제가 쭉 얘기하는 이론적 실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설비가 뭐 있어요? 중요한 거. UPS라는 게 있습니다. 전산실이 있는 곳은 UPS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UPS.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가 있어요. 그 설비가 있는 거예요. 50km 설비, 100km 설비, 200km 설비, 300km 설비, 300km. 뭐 여러분들한테 100km 이상은 많이 없습니다. 뭐 300km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 500km 같은 경우에는 뭐 가히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300km UPS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UPS 설비는. 저장 설비도 있어야 되고. 이제 큰 UPS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기사가 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전문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UPS에 대해서도 일단 전기 기사가 전부 주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제 UPS 설비까지 있다. 그 다음 뭐 분전함 설비 있고 조명 설비 있고 전열 설비 있고 그 다음 동력 설비 있고 그렇지만 이것들은 내가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아는 설비가 되는 거고 앞에 얘기하는 것들은 주요 핵심 설비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안전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고 나거나 뭐 하면 안전이에요. 현장에 가서 내 안전 장구들이 뭐 있나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절연모. 예전엔 절연모 쓰는 게 쪽팔리더라고. 근데 지금은 절연모 쓰고 들어가요. 전기절연 그 다음 작업 다 해서 한꺼번에 해주는 절연모도 있고 아예 그냥 전기 전용도 있고 그 다음 좋은 거. 우리는 그 건물 안에서 쓰는 거는요. 안전공사 직원들이나 한전 직원들이 쓰는 하이바라 그래. 이 헬멧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 분은 계속 그걸 쓰고 외부에서 근무하시는 분이고 우리 그 건물에서는 좀 기초적인 절연모만 쓰면 됩니다. 건물에서 특고압을 접근하는데 고압이든 특고압이든 아니면 저압이든 그 수전설비 접근할 때 죽으려고 접근하는 거 없어요. 저 영상에 보면은 접근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하지만 완벽하게 안전 거리 확보하고 접근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무식하게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전기기사가 되면 내가 이제 접근 거리도 한번 확인해 보면서 그러나 내가 만약에 특고압을 만질 거 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활선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전기를 안 만져요. 그때는 완전히 차단시켜버린다고. 죽어있는 전기만 만진다 이거지. 죽어있는 전기만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이 자식들이 와서 막 있냐 없냐 그래. 절연모는 내가 이해를 해요. 근데 절연장화 22,000 즉 그러니까 3만 볼트야. 3만 볼트 절연장화 절연장갑을 보유하래. 저도 지금 우리 현장에도 있고 안 하니까 산업안전 쪽에서 와가지고 안 갖췄다 그러더라고. 이야 이놈들 뭐 개패도 패지도 못하고 이게 뭐하러 필요 있냐 이거지. 절연 장갑 장화는 진짜 필요 없어요. 신고 일하는 사람을 보질 못했다니까. 활선에서 탁 잡아도 끄덕끄덕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장갑은. 그런데 우리는 완벽하게 죽은 전기를 만지거든요. 조작국만 해도 완전히 절연이 되어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땡기고 하기 때문에 이 절연 장화 절연 장갑을 끼질 않는 거예요. 혹시 외부 변전실에 있는 COS를 내린다 아니면 뭘 내린다 하는데 그때는 또 ASS가 있어. ASS에서 내려놓고 내린단 말이에요. 다 유입계 폐기해서 내려놓고 안전하게 차단시킨다면 우리가 또 차단하기 때문에
예, 저도 지금 36년을 현장에 있으면서 저렴장화가 현장에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그러나 착용을 안 해봤어. 이거 착용하면 이 조작봉 다루기도 쉽지도 않아. 예, 저렴모, 저렴장화, 저렴장갑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별도로 구입하는 건 아닙니다. 특구압 조작방은 조작봉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그걸 어디서? 수전설비, 갖춰진 현장은 수전설비 납품할 때 그걸 다 줘요. 그래, 특구압 조작봉이 뭔지도 모르고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 안 돼. 그지? 특구압 조작봉은 항상 전기실에 잘 보이는 곳 아니면 내가 어디에 위치한다 해서 딱 그 위치에 놔둬야 되는 거예요. 특구압 조작봉을 못 찾을 수가 있거든. 아, 못 찾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뭐 특구압 조작봉 찾아오. 지금 아마 여기 보고 없는 사람도 있을 거야. 찾지 못해가지고. 그게 뭐냐고. 저 작대기가 뭔지 모르고 그냥 어떤 데 올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화는 기본이고, 뭐 우리가 외등이라든가 막 수리하러 다니면 주상 안전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전띠. 전기실에서는 주상 안전띠 정도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외등 있는 곳은 그거 된다 이거죠. 이제 안전장구까지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테스트하기가 있어야 뭐 일을 해먹을 거 아닙니까? 테스트하기 없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아무리 내가 알아도 테스트하기 없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목숨인데 테스트하기를 측정하는 거는 저압만 측정하지 특구압이니 뭐니 이건 테스트하기 안 들이대거든요. 자, 테스트하기는 뭐뭐 필요할까요? 그러면 특구압 검정기는 기본이에요. 특구압 검정기가 있어야 1m 정도에서 삐삐삐 하면서 내가 안전거리를 확보를 해줍니다. 들어갈 때 삐삐삐삐삐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메가인데 전기안전관리 규정에 보면은 1000V, 500V로 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압을 찍기 위해서는 500V로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메가를 사실상 직무구신이 뭐니 해도 여러분 찍을 일이 많이 없지만 또 메가를 찍을 줄 모르면 전기쟁이가 아니야. 메가는 필수로 기본적으로 찍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류 체킹하는 거 요즘은 야 아날로그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로 할 수 없이 많이 변형되니까 디지털로 후쿠메다, 클램프메다라 그러지. 그럼 클램프메다는 뭐 후쿠가 이만큼 큰 거 막 있으면 좋겠지만 없을 때는 기본적으로 클램프메다 하나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전류도 측정하고 다 하면서 판단을 판단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전기기사는 판단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직무구시에 보니까 접지저항계 있는데 접지저항계는 갖춰놓으라 했을 때는 그냥 사십시오. 제일 싸구려로 하나 사시고 접지저항은 여러분들이 사실상 실무에서 측정은 전혀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접지는 한번 잡히면 뜯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접지저항을 찍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누설전류계는 있으면 좋아요. 누설전류계. 그 다음 멀티테스트계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하나 있으면 이건 뭐 전기쟁이는 멀티테스트계 잘 안 씁니다. 그렇지만 뭐 하나 있으면 뭐 좋고 전기 기사들이 이제 현장 가면 여러분들 공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공구가 뭐야? 전기쟁이가 다루는 공구가 벤치가 있어야 돼. 그 벤치는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럼 벤치가 두 개 있어야 되고 드라이버도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전공용 드라이버를 안 쓴다고 하는데 실제 전공을 안 해보면 전공용 드라이버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면 드라이버도 쓰고 다 그래요. 웬만한 드라이버 막 이 제대로 되는 드라이버만 있으면 실무에서 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좋은 드라이버, 아, 이 전공용 드라이버라고 하면 뭐냐? 비싸. 일단 비싸. 그 다음에, 아, 이거 감촉, 촉감 좋아요. 촉감도 좋고.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큰 현장 같은 데는 일괄적으로 구입할 때는 그런 장비가 다 오죠. 공구가 다 와요. 그 다음 뭐 농로주 니뻐라든가 그 외 납땜기 뭐 등등등등등 해서 여러분들 뭐 있겠지만은 좀 벤치도 없는 현장이 있어. 벤치도 없는 현장이. 그 다음에 공구들은 뭐 칼도 있고 뭐 가위도 있고 오만 거 필요한 건 현장마다 틀리잖아요. 그러나 전기쟁이가 제일 필요한 거 하나. 벤치 하나면 벤치하고 드라이버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 뭐 드릴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부가적인 거예요. 현장마다 다 알아서 갖춰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현장에 갔어. 가면 자재가 뭐 있나 확인 한번 해보는 거. 근데 자재가 많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 예, 신규 현장 받으면서 이제 받고 있는 데는 막 불필요한 자재가 많아요. 못 쓰는. 만약에 내가 새로운 건물에서 인수 막 자재 받잖아요. 그럼 그 자재의 80%는 하나도 안 씁니다. 팔아먹어도 돼. 그 정도로 잉여 자재가 있어요. 뭐 전선도 많고. 근데 우리가 공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재 같은 거. 근데 자재 중에서 안전관리자가 확인하는 자재가 뭐가 있습니까? 필수로 한류형 PF, 전력용 휴즈, MOF 앞단에 붙는 거, 이 휴즈가 있는데 이 휴즈가 끊어지는 영상도 보냈지만은
제가 당해보니까 야 이거 없으면 완전 작살나겠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 PF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영상도 올린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또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